네, 특례 수학 이렇게 공부한다. 이명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건국대 자연계를 기준으로 건대가 사실은 위상이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또 특례 학생들도 건대를 많이 선호하는 그런 네. 경향이 있습니다. 건국대 출제 경향 수학 전반적으로 총평 한번 해주시죠. 건국대는 수학 네 단원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네 단원이 이제 수학상, 수학하, 수학원, 수학2로 한국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건국대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단원에서 좀 고루고루 내는 이런 네네. 경향이 보이면 경희대같이 수학상과 하는 비중이 적게 내는 학교와는 달리 건국대는 수학상과 하도, 특히 수학하도 많이 출제를 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네네, 도표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보니까. 네. 네네네. 경희대와 비교해서 주된 차이점은 어떻게 파악이 되어지나요? 경희대와 비교하면은 건국대는 수학하, 즉 이 도표에 보이시는 이 맨 오른쪽 두 번째 칸을 네네. 보시면 이 수학하 파트가 경희대보다 훨씬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으로 보입니다. 이 파트가 어렵지는 않은 단원들인데 건국대 수학이 난이도가 쉽지는 않은 편이라서 그런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네. 10학년 2학기 과정, 고1 2학기 과정이고 수학 상하 단원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집합, 합성함수, 역함수, 경우의 수, 조합. 집합에서 이렇게 많이 출제됐어요. 네. 이 집합 단원이 학생들이 처음 공부하고 좀 쉬운 단원 중에 하나인데 네네. 이 집합 단원에서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고 학생들로 하여금 이제 기본적인 맞춰라 거? 네네. 이런 느낌으로 한 문제씩을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파트는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면서 아, 이 한 문제 딱 맞추고 진행하면 되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네네. 될 것 같아요. 근데 18년에 세 문제, 19년 두 문제, 20년 한 문제, 21년, 22년 계속 출제가 네, 되어지고 있고 많이 출제되어지고 있는데 네. 경희대는 반면에 딱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네, 있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학교별로 내는 스타일이나 이런 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학교별로 따로 공부를 하는 것도 좀 방법이 되긴 합니다. 모의고사는 학교별로 구별해가지고서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네네. 이런 말씀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적분 문제가 좀 많아요. 네, 맞습니다. 경희대에서도 정적분 파트가 많이 출제된 것을 보였는데 경희대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학1에 있는 여러 가지 수열의 합 단원과 수학 2에 있는 이 정적분 단원은 어떤 학교에서도 많이 출제하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어떤 학교를 준비하셔도 이 두 파트는 꼭 집중적으로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미개수와 도함수는 뭐 경희대랑 건대랑 빈도가 차이가 많지는 않는데 네. 정적분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네. 건국대가 많이 이제 출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특정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정적분을 많이 해야 된다, 적게 해야 된다 이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죠. 무조건 다 해야 됩니다. 정적분은 어떤 학교든지 많이 내는 단원이어서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건대는 정적분을 더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마지막 파이널 단계 때 하시는 거지 이제 처음에는 모든 단원을 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30문항을 60분에 풀어야 되는 평균 2분에 하나씩 풀어야 되는 경희대랑은 달리 건국대는 수학을 25문항을 주는데 50분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얼마나 빨리 푸느냐 에 따라가지고서 3분의 1씩 풀어도 되고 또 그 이상 수학에다가 시간을 할애해도 됩니다. 여기서 전제 조건이 건국대 영어필답이 어느 정도 속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수학필답에다가 그 시간을 안배해가는 것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전히 역시 이 수학 상하보다는 네네. 수원 수투에서 집중돼서 출제되어지고 있는 것은 경희대나 건국대나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네. 이 많은 자료들을 어떻게 다 분석을 하셨어요? 이 자료들은 제가 다 분석을 한 거고 근데 예를 들어 맨 위에 다항식 1819라고 적혀 있는데 네네. 이거가 좀 애매한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항식 단원으로만 볼 거냐 옳지. 아니면 다항식과 인수분해 아니면 그렇죠. 다항식과 2차 방정식의 단원이 섞여서 나온 거를 다항식에 네. 넣을지 2차 방정식에 넣을지 이거는 네. 좀 고민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더 이 비중이 높다 한 거에 넣어놓은 거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 모든 수학들을 다 가르쳐본 적이 있는 경험자로서 저는 문제를 보면 단원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학생들로 하여금 이 단원은 좀 더 중점적으로 풀려야겠구나 이런 거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그냥 미리 분석을 해놨습니다. 이제 탁 보면 이건 어느 단원이다. 아, 맞습니다. 네. 약간 오버랩되는 예, 네, 중복되는 게 있더라도 네. 네네. 그래서 지금 화면 배경으로 나오는 이 자료는 다른 어느
영상이나 자료에서 쉽게 찾기 어려운 보석 같은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잘 활용해 주시고 이명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건국대 부분과에 있어서 그래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학을 좀 배분해가지고 공부한다면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난번에 경희대에 대해서 이런 배분을 설명을 드렸을 때는 수학상과 수학하, 즉 1학년 수학은 기본 개념만 흡고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건국대 같은 경우는 수학상과 하에도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희대보다는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 부분에도 좀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 건국대 두 번째 칸을 보시면 합성함수랑 역함수의 이제 굵은 글씨가 처리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단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들이나 함수 뭐 이런 것들을 경희대보다는 좀 더 열심히 보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고루고루 내는 편이기 때문에 수학상, 수학하, 수학원, 수학투 중에 뭐 한 단원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걸로는 건국대는 좀 합격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건국대 수학은 두루두루 맞습니다. 다 공부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이제 건대 자연계가 인기가 좀 좋습니다. 경희대 자연계가 캠퍼스 자체가 국제 캠퍼스로 이 경기도 쪽에 있는 반면에 건대는 서울 캠퍼스고 또 그만큼 인기가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자연계 기준으로 해서 건국대랑 경희대랑 함께 합격을 했을 때 고민하는 수험생들, 학부모들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건국대랑 같이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동국대 부분 거 다음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